황금빛 제주 시티 투어를 아는가? 제주의 또 다른 관광 포인트가 될 황금버스를 만나다. 실속 챙긴 백반부터 품격 있는 한정식까지 상다리 휘어지는 전주 밥상 맛보실라우. 입안 가득 톡톡 터지는 행복 바이러스. 낯설기에 더 빠져드는 이색 디저트의 세계. 사냥초와 사랑에 빠졌다. 귀농 15년차 박냥이 손문희 부부가 사는 법.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화려하다. 긴긴 겨울밤을 즐기는 방법. 잠시 후 세상 발견 유레카에서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제주에 최근 황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황금버스 시티 투어가 등장해서인데요. 황금버스는 버스 외관부터 기사와 통역 요원들의 의상까지 모든 게 황금빛입니다. 이 색을 중국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중 77%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 황금버스의 등장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물론 국내외 누구나 이 반짝거리는 버스의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 제주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황금버스. 세상 발견 유레카가 탑승해봤습니다. 황금버스를 아는가? 제주에 황금빛 여행을 꿈꾸는 버스가 떴다는데 이제는 여행도 차별화 시대. 금빛 색깔로 물든 황금버스 한번 타보시려나?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꿈의 여행 속으로 떠나보자. 띠띠 빵빵 붐붐. 금빛 환상을 가지고 도착한 곳 바로 제주 웰컴 센터 앞인데, 아니 그런데 턱하니 서 있는 이 금빛 물체가 뭔고? 온통 금으로 치장한 이것, 너 정체가 뭐니? 황금버스 시티투어예요. 황금버스 시티투어라? 이런 호사가 있나? 지난 11월 제주도에 황금버스를 타고 떠나는 시티투어가 첫 출발을 알렸다. 황금버스는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차 모형, 이름하여 트롤리형으로 제작됐는데, 제주로 몰려드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까지가 추가 관광 효자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빛까지 색칠했으니 그 자태 또한 화려하구나. 제주 황금버스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불편이 있어서 이걸 해소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과 연계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티투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자, 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일단 승차부터 해볼까? 어느새 소문 듣고 몰려든 관광객들,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호기심 많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버스에 탑승해보는데, 일단 출발해보자 콩콩콩. 제주 황금버스는 웰컴센터를 출발해 제주시 주요 시내 22곳을 도는 일정. 약 100분에 걸쳐 제주의 멋을 펼쳐낸다. 두 대의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정해진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는데, 온통 황금빛으로 꾸며진 버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란? 운전대를 잡은 기사부터 애어른 할 것 없이 들떴네 들떴어. 아, 저희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안내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소에 물어봤어요. 제주도 이제 여러 번 와봤는데 이렇게 시내 투어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황금버스가 거리를 지나자 어린이는 물론 외국인까지 신기한 듯 모두 시선 집중. 제주 황금버스가 지날 때 반갑게 손을 들어주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안녕하세요, 황금버스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만 하리? 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자동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단체 사격으로 통역이 되면 언어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것 경기에 대해서 인상적입니다. 통역 자동 안내 시스템은 명소를 지날 때마다 능력 발휘 제대로 한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
국제관광도시 제주, 외국인 자유여행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통역 자동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정류장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제주 시내 쇼핑도 쉽게, 명소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어디를 가나 환상적인 제주도의 풍광에 넋을 잃은 사람들, 황금버스야 덕분에 힐링한다. 제주도 산 지 7년 됐는데요. 제주 시내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황금버스가 생겨서 이렇게 경치가 좋은 영감도 직접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황금버스 놓쳤다고 울 필요는 없다. 정확히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터. 발길을 닿는 모든 풍경이 예술이니 느긋한 시간을 즐긴 후 다시 고고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황금버스. 국내외 관광객들, 제주도의 황금버스를 타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타보신 소감이 어때요? 한마디 부탁해요. 너무나 조금 황금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자가 된 느낌이고 제주도 투어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타보니까 엄마처럼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치 동화 속에 버스 탄 느낌이에요. It's really nice and it's very useful. It's good to see the whole Jeju City actually. The view is nice because we can see a lot of natural park in Jeju City area. The trip all around the city was very useful. Yeah. And then the bus itself is very comfortable actually. Yeah. 제주 황금버스, 관광객만 들뜬 게 아니옵시다. 금빛 유니폼의 기사님도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한 열흘 됐습니다. 운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 차가 지나갈 때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시선, 그리고 또 중국분들이 시선들을 이 차로 보면서 지나갈 때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황금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관광객 내릴 때마다 저희들하고 같이 사진을 촬영 좀 하고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바쁜데 좀 난처한 게 좀 많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같이 촬영해주는 팬입니다. 여기서 잠깐! 황금버스표 다 썼다고 버리지 마시라. 이 표가 또 다른 행운을 몰고 올지니 좀 더 실속 있는 제주 여행을 선물한다라. 바로 제주 황금버스의 할인 쇼쇼쇼. 시티투어 제휴 업체를 눈여겨보시라. 버스표만 보여줘도 5%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이 된다고요. 제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황금버스, 앞으로의 계획 또한 궁금한데. 제주관광 황금버스는 제주관광 상품의 다양화와 그리고 또 지역 상권, 즉 특히 이제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광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추후에 야간 관광 코스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테마형 그런 코스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심 속 황금 여행을 꿈꾸는 제주 황금버스, 복을 부르는 금빛처럼 제주도를 대표하는 이색 상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제주가 부른다, 황금버스가 부른다. 제주의 황금빛 유역에 이래도 안 넘어올라나? 황금버스